안녕하세요. 제리예요. 안녕하세요, 톰 여러분. 먹고자장 TV의 제리예요. 네,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레진 피규어 중에 가장 마지막에 구매한 가장 큰 피규어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두 개가 한 세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전에 리뷰했던 나루토와 하쿠의 그 대결, 그거와 연관이 있는 그런 레진 피규어가 되겠습니다. 카카시와 자부자의 대결이 되겠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전에 살던 집에 전시를 하다가 재포장을 해서 다시 재진열을 하는 과정입니다. 뜯어보도록 할게요. 네, 커팅을 했고요. 박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는 이중으로 되어 있고요. 박스 하나를 꺼내서 보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보면 이미지 하나가 있는데요. 네, 지금 그림이 거꾸로 되어 있죠? 네, 거꾸로 되어 있는데, 타카시의 닌자견들이 자부자를 물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되어 있고요. 지금 타카시가 달려가서 자부자에게 뇌절, 네, 치돌이를 먹이는 시전하는 그런 피규어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품들을 안전하게 포장했던 비닐들이 있고요. 하나씩 꺼내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꺼낸 녀석은 약간 불독같이 생긴, 네, 엄청난 대형견입니다. 되어 있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뒤에는 이런 마크가 있고요. 꼬리, 다리 쪽에는 붕대를 감고 있어요. 이렇게. 네, 발이 귀엽죠?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뒤에 닌자 머리띠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네, 서클렛도 팔에 차고 있고요. 뼈뾰족, 네, 튀어나온 이런 것도 하고 있네요. 목도리도, 목걸이죠? 목걸이도 하고 있고요. 이빨 표현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혓바닥도 이렇게 내밀고 있고요. 자부자를 앙 어깨를 앙 물고 있는, 네, 그런 형태의 피규어가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환 닌자견이고요. 보면은 이빨 표현 잘 되어 있죠. 눈은 약간 꺼벙하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네, 마크 역시 있고요. 꼬리 부분은 이렇게 약간 복슬복슬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앙 물고 있는, 네, 그런 느낌의 닌자견이 되겠습니다. 앙. 다음은 약간 상반신 반쪽 정도만 나온 강아지인데요. 땅에서 나와서 역시 앙 무는 다리 부분을 이렇게 물고 있는 그러한 닌자견이 되겠습니다. 이빨 표현이라든지 이런 디테일들이 살아있고요. 선글라스까지 끼고 있네요. 뒤에 역시 마크가 동일하게 있고요. 서클렛은 목에다가 하고 있네요. 발은 귀엽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도 상체 부분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다발 부분 아예 생략이 되었고요. 머리만 탁 나와가지고 앙 무는, 네,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머리가 복슬복슬하게 되어 있고, 서클렛은, 네, 이마 쪽에다가 이렇게 하고 있네요. 뭐 웃는 건지 무는 건지, 네, 앙 무는 형태의 그런 느낌의 닌자견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다섯 번째 닌자견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네, 목에다가 서클렛을 차고 있고요. 얘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풀로 다 나온 그런 닌자견이에요. 발 부분에 붕대 같은 것도 감고 있고요. 목 부분에도 붕대를 하고 있고요. 혹시나 이 조끼 같은 부분에는 마찬가지로 하고 있고요. 생활먼지가 상당히 많았어요. 다 많았는데 지금 제가 닦으면서 이렇게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한쪽 눈은 약간 윙크를 하는 듯이 찡그린 표정이겠죠? 찡그리면서 힘을 주기 때문에 앙 이렇게 앙 이런 형태의 닌자견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닌자견이고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도 전체적으로 다 나온 닌자견이에요. 그래서 뒤쪽에서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무는 그런 닌자견입니다. 그러니까 모이칸 머리 같은 걸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렇게 목에다가 서클릿을 하고 있고 조끼를 하고 있고 마찬가지 같은 모양이 표시가 되어 있네요. 꼬리도 살짝 복슬복슬하고요. 얘는 약간 하얀빛 베이지색 핑크 베이지? 네, 베이지? 어쨌든 약간 고른 색깔의 털 색깔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무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네, 일곱 번째 닌자견으로, 네, 카카시의 닌자견 중에 어쩌면 얘가 대장격인 타쿤이에요. 가장 많이 등장하고요. 가장 많은 임무를 하고 있는, 특히 정찰 정보, 뭐, 정보 전달, 뭐, 이런 쪽에 능한 그런 타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부자의 머리끈을 이렇게 물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 되겠고요. 이렇게 전신으로 다 나와 있고요. 머리에 서클레이스를 하고 있고 조끼를 이렇게 입고 있는 네, 포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파쿤 귀엽죠? 자, 여덟 번째 마지막 닌자견인데요. 보시면 전체적으로 다 나와 있고요. 네, 이렇게 등 쪽에 조끼 부분 되어 있고 목에다가 서클릿을 하고 있어요. 이빨 표현 잘 되어 있고요. 머리는 복슬복슬하게 이렇게 네, 되어 있네요. 눈썹도 진하게 되어 있고요. 아이라인이 진하게 되어 있죠. 발 부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무는 듯한 그런 포징의 닌자견이에요. 네, 닌자견들의 이름을 제가 잘 몰라가지고 아무튼 이런 모습의 닌자견입니다. 이제 자부자를 한번 꺼내보도록 할게요. 예! 네, 자부자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얼굴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표현 잘 되어 있죠. 붕대로 이렇게 감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 막 구멍이 있죠. 이빨 자국이 있고요. 네, 큰 불똥한테 물린 이빨 자국, 또 막 다리 같은 데도 물리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다른 데는 크게 자국 없어요. 여기에는 또 결합되는 부분 구멍이 하나 있고요. 팔은 아랫단에 있을 거예요. 2층으로 1, 2층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1층 같은 경우에는 각 캐릭터들이 들어있고요. 그 밑에는 베이스와 파츠가 들어있습니다. 팔 파츠는 아마 아래쪽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줄무늬 형태의 약간 요런 복장도 디테일도 살려줬고요. 붕대를 이렇게 감고 있어요. 머리 부분 여기 약간 뚫린 것 같은데 그쪽이, 여기는 아까 파쿤 그 머리띠 이렇게 결합돼가지고 파쿤이 물고 있는 그런 형태로 조형이 된 거예요. 다음은 카카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머리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사려난 표현도 다 되어 있고요. 이렇게 머리 부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몸통 볼게요. 몸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뛰어가서 이제 막 자부자를 공격하는 그런 포징이고요. 그 방울 같은 경우는 원래 제가 가지고 있던 건데 핸드폰 고리 옛날에 있던 걸로 이렇게 그냥 달아줬어요. 원래 이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닌자 도구함 여기 있고요. 가슴 쪽에는 상처 같은 것도 있어요. 촥 이렇게 머리 한번 결합을 해볼까요? 머리를 이렇게 톡 끼우면 자석이 있어서 딱 맞게 들어가고요. 이렇게 아래쪽에 팔 부분은 역시 아래쪽에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이제 밑에 거 아래쪽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느낌의 카카시입니다. 아래쪽에 베이스가 보이죠? 일단은 카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VKH 거고요. 네, 다 여기 걸 구매했네요. 제가 어쩌다 보니. 네, 아무튼 그렇네요.
이거는 제가 아마 재발매된 걸 구매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네, 이게 원래 초반에 나와가지고 굉장히 갖고 싶었는데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따가 재발매됐을 때 제가 아마 구매를 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요. 자부자 팔 먼저 보도록 할게요. 네, 손이라고 해야 될까요? 팔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디바이스 한 쌍이 이렇게 있고요. 약간 늘어진 이런 듯한 느낌의 손이 있습니다. 결합 한번 해볼까요? 네, 자석이 있어가지고 탁탁 결합되는 느낌이 있고요. 이렇게 이런 느낌의 자부자입니다. 한쪽에는 또 자부자 칼이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크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꽂아가지고, 나중에 자부자한테 이렇게 결합, 되는 걸 거예요. 손잡이도 큼직큼직하고요. 칼도 엄청나게 큽니다. 자부자하고 비교를 해볼까요? 짜잔. 자부자 키만 하죠. 키보다 더 크고요. 네, 굉장히. 이게 이렇게 되어야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돼서 이렇게 결합이 되는 상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 너무 커가지고 다 들어가지 않네요. 자, 이번에는 카카시의 팔인데요.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이쪽 손에는 피가 묻어 있으니까 놀라지 마세요. 네, 미리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붉은 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손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치돌이 뇌절이라고 하죠. 치돌이를 이렇게 입히면은 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펙트 파츠가 위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손에 딱 맞게 들어가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는 이펙트 파츠예요. 요거를 이제 카카시한테 결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이쪽 손을 이렇게 결합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펙트가 있는 팔을 이렇게 결합을 해주면 이렇게 달려가서 쓰는 그런 형태의 포지션이 되겠습니다. 이제 베이스를 한번 봐야 되겠네요. 그죠? 자, 요거 하트 모양처럼 생긴 요거는 카카시 베이스예요. 네, 카카시 베이스고요. 카카시가 이렇게 발이 여기 꽂히는 거고 이렇게 달려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베이스고요. 그다음에 자부자 것도 한번 볼게요. 네, 이게 자부자의 베이스예요. 네, 굉장히 묵직하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결합되는 뭐 구멍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곳곳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땅은 동일하게 되어 있고요. 이거를 결합하면은 들어맞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이쪽으로 돌리면 무거워요. 이런 식으로 맞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이제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자부자가 올라가고요. 일단 방향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칼을 꽂아뒀어요. 네, 가장 큰 닌자견을 뒤에다 배치를 시켜줬고요. 지금 어깨를 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닌자견 하나가 튀어나와서 다리를 물었고요. 또 하나가 튀어나와서 다리를 물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른 한 마리가 협공을 해가지고 물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네, 뒤쪽에서 고개를 돌려서 허벅지를 물려고 하고 있고요. 반대쪽에는 뛰어오르면서 팔을 물고 있어요. 뒤에서 소환돼서 칼을 못 움직이게 물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소환된 파쿠는 여기 늘어진 서클렛 끈을 이렇게 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카카시는 전속력으로 달려와서 자신의 뇌절 치돌이를 자부자에게 찔러 넣으려고 하는 그런 순간이에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조립까지 네, 다 해봤는데요. 한번 쭉 돌려서 보도록 할게요. 자, 상자 자체를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네, 보시고요. 이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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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세트로 전시해도 굉장히 멋있는데요. 그러면 카카시가 너무 가까이 붙어가지고 안 보이거든요. 그럴 때는 살짝 떨어뜨려가지고 약간 이런 느낌도 괜찮아요. 이렇게 카카시 옆에서 이제 돌아서 얘를 치려고 하는 네,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해줘도 상당히 느낌이 괜찮습니다. 또는 둘 다 이렇게 정면으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해줘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전체적으로 다 보이고요. 얘도 잘 보이고요. 이런 식으로 전시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장소가 좀 협소해요. 그래가지고 따로따로 놔야 할 것 같은데 한번 전시를 하고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디테일 같은 거 좀 보고 전시하고 네. 어쨌든 둘 중에 하나 먼저 하도록 할게요. 카카시 전체적인 모습 먼저 보고 자부자도 전체적인 모습 먼저 보고 디테일 보고 전시하도록 할게요. 자부자 디테일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정면에서 봤을 때의 모습이고요. 돌려서 보도록 할게요. 자, 옆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각선 측면에서 본 모습이고요. 뒷모습 보도록 할게요. 반대쪽 옆모습이고요. 대각 다시 정면 네, 이렇게 되고요. 이제 카카시 디테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카카시 정면이고요. 옆모습 뒷모습
타카시는 이렇게 전시가 가능한데요, 사이즈가 맞아서. 근데 자부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 커가지고, 네, 안 들어가요. 한, 여기 목줌에서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생각한 게, 이쪽에 있는 피규어들을 좀 옮겨가지고, 배치를 새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배치를 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결국에는 배치를 바꿔서, 네, 나루토와 하쿠 대결을 아래쪽으로 내리고요. 카카시는 위쪽으로, 그리고 옆에다가 자부자를 놓았습니다. 네, 여기가 아니면 안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네, 이거 넉타가 앞으로 쏠려가지고 엎어질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는데 다행히 잘 되었고요. 이렇게 소환된 닌자견들이 물고 있고 카카시가 달려가서 이제 마지막, 네, 기술을 이제 적에게 날리는, 네, 그러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는 하쿠와 나루토가 싸우고 있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하쿠의 죽음을 보고 이제 슬퍼하는 자부자의 모습까지 이렇게 스토리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나루토 피규어, 나루토 레진, 자부자와 카카시, 카카시와 자부자의 대결 구도를 이렇게 제 언박싱을 해가지고, 네, 이렇게 진열까지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큰 사이즈의 레진은 다 정리를 한 거고요. 이제 앞으로는 좀 짜잘한 것들, 아니면 원피스나 나루토 기타 피규어들, 네,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잘 먹고 잘 자요. 바이바이.